수협이 21년 만에 1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상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과 캐피탈 등 성장성이 좋은 비은행 금융사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이 늘어난 수익으로는 어업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천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협은 지난 외환위기 시절 부실이 심화해 2000년 말에는 부채가 자산을 7,628억 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2001년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 1,581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올해 9월, 수협은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상환 완료 시기는 2028년이었지만 만기가 2027년인 국채로 미상환액 7,574억 원을 모두 갚으면서 상환 시점도 1년 앞당겼습니다. 수협은 공적자금 수혈 이후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추천 인사를 이사진으로 임명해야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감독에서 벗어난 수협은 수건사업인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협은 그간 은행 배당금 등을 공적자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확장과 회원 지원에 온전히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적자금 상환됨으로써 저희들이 지주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거나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금융지주 체제를 위해 자산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사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증권과 캐피탈사도 인수해 사업 다각화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영 전략실에서 지금 금융지주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권, 금융, 그런 캐피탈, 모든 거를 보고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두배 커진 연 2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 지분 인수도 추진합니다. 수협은 금융지주 체제를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